안녕하세요. 코바 전시회를 마치고 인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코바 코리아 방송인들의 축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계차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이제 줌이 원격지를 정말 좋은 화질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옛날 마이크로웨이브를 쓰거나 위성을 했던 시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림, 뭐 오래된 얘기죠. 이 다림은 뭐 뜻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다림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림이, 다림추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제 방에 뭐 지저분한 책상인 거죠.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그 제 카메라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보면 얼굴 하는 카메라 또 전체를 보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줌으로 하고 있는 방송 이제 방송국에서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걸 하는 것이 이제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면들을 만드는가 이런 방송 장면은 아마 지금 국내 어떤 방송국에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버스철 스튜디오나 프로덕션 스위처에서는 불가능한 장면들인 것을 방송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다림이 만든 아이스튜디오는 프로덕션 스위처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 어떤 제품, 어떤 기술을 다림이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장면인데 이제 저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학생들이 있다. 거기에 이런 방송 장비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아이스튜디오에 이제 방송급 환경에 쓰고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부조정실이라고 그러죠. 이 스튜디오 뭐 이런 그래픽 스튜디오에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부조정실 장치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부조정실에서 하는 방송이 이 얼마나 좋은 방향에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음악을 조금 이제 배경음악이 크기 때문에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부조정실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스튜디오, 주조정실은 이제 24시간 365일 방송을 해서 이 편성표, 오늘 이 방송한다 결제가 나오면 이제 그렇게 방송이 나가게 되죠. 그 편성표에 맞는 파일들을 넣게 되면 그 시간이 돼서 정확히 나가는 이 주조정실 장치, 또 부조정실 장치, 이 주조정실 기술을 약간 응용해서 만든 슬로우모가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 이게 굉장히 비싼 장치죠. 우리가 막 확 했을 때 차차차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기술들을 다림해서 이제 이 소위 그 슬로우모는 지금 그 제주에 사는 많은 그 스포츠 TV들을 KCTV가 저희 걸로 한 겁니다. 뭐 외국에서 한 장비도 있지만 역시 한국에서 만든 것이 좋다. 이래서 제주 태권도를 보시면 저희 걸 써서 하는 거고요. 이 부조정실은 많이 이제 방송들이 여러 군데서 했죠. 그 부조정실 장비 중에서 우리가 학교에 쓰는 이제 400, 300, 200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가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5000 이거는 7000보다 좀 아래입니다. 5000이지만 프로덕션 스위처 우리가 하는 3D 이펙트 프로덕션 스위처 스위칭이 되고 믹싱을 해서 다양한 환경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각 장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방송국, 유튜브에서도 24시간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소위 유튜브 24시간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림에서 하고 있는 이 FS4000, 이게 텔레비전 방송이죠. 텔레비전 방송은 이제 큐턴 시그널도 있어야 되고 이제 중앙에 서울에서 방송을 하면 지방 방송에서 그 광고 삽입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광고 드라마를 찍었는데 10분 후에 광고 삽입된다거나 또 자막 처리를 자동으로 스케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하면 이 자동 송출 서버 안에 소위 그 APC라고 하는 오토매틱 플레이아웃 서버와
그걸 활용하는 그 APC 환경의 미디어 서버, 영상들, 광고 서버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 한 대에서 해서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희 다림의 송출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를 포함해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방송사들이 조금 어려워졌으니까 이 주로 저희가 이 부조정실 장치 ICT를 가지고 했는데 이건 역시 이 컨트롤룸 밖에 운영 요원이 거의 없어도 된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방에서 혼자서 포인터만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믿기 어려운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담 방송, 토론 방송 이런 걸 할 때 PD가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다양한 걸 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이렇게 그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개발을 마무리해서 이번에 전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부조정실 스튜디오, 그것도 인공지능 혼자 하게 자동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게 지미지비 카메라맨 없이도 되게 하는 거와 또 그 주조정실 통합 장비, APC, 미디어 서버, 타이틀링 서버 이런 걸 다 한 대로 넣어서 하는 서버, 그리고 스포츠 중계 여러 대의 카메라를 놓고 쭉 리코딩을 하다가 페널티 킥이 나오거나 이제 프리킥 같은 거를 하는 순간이 그런 이제 뭐라 그래요? 반칙이 되면 딱 그때만 마크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점에서 그 순간 돌아가라면 탁 글로 올라가서 슬로우모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이제 이번부터 지금 다림이 만드는 캡처보드 여러분 이제 블랙매직 이런 거 많이 썼겠지만은 고성능으로 할 때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한 보드도 이제 방송용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조정실 솔루션 지금 뭐 학교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데 부조정실의 개념 스튜디오, 프로덕션 스위처, 카메라맨, PD, TD들이 있어서 하는 그 부조정실 솔루션을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혼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토론하면 알아서 되게 하는 것 또 많은 방송이 사실 혼자 합니다. 그 혼자 할 때에 충분히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렇게 방송국 전체 부조정실 안에 있는 컨트롤룸에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게끔 물론 컨트롤룸에도 빼주고 또 이 안에도 해주게 돼서 이 높낮이 바퀴 이런 걸 전부 아주 그 안정적으로 해서 여기 한 70인치 이상 큰 모니터들이 5개씩 달려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전 세계 최초의 올인원 방송국 카메라 마운트도 여기다 다 올려놓고 마이크도 올려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1시간 안에 방송국이 된다. 그리고 이 밖에서 PD나 이런 분들은 처음 세팅하시고 대부분은 이제 선생님이나 혹은 그 안에 사회 보시는 분 다 할 수가 있고 밖에서 조금씩만 도와주면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국에 소위 그 이 컨트롤룸 기술 컨트롤룸에 있는 거나 이 카메라맨이 있는 걸 다 없이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의 기능들을 만들어서 방송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여기는 비전 믹서, 3D 이펙터, 가상 스튜디오, 그 다음에 이제 중계차가 있는 줌 같은 그것을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엔코딩, 리코딩 한 대에서 다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방송 스튜디오라고 하던 이 크로마키가 있는 스튜디오. 저는 지금 크로마키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스위처 믹서,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이 세 가지를 다 아나운서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고, 특별히 이번에 코바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은 아주 고성능 인공지능 크로마키에 의해서 이 소위 크로마키 없는 데서도 될 수 있다. 지금 이 제 방 같은 데서 하면 거의 같은 퀄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제 크로마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크로마키를 이렇게 이쪽에서 그 소위 그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의 화질이죠. 이것은 다른 데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제 뒤로 갖다 놨습니다. 여기 의자가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했을 때 주변에 여러 가지를 다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또 이걸 교실에 가서 할 수 있다. 보시다시피 퀄리티는 어쩌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현재로서는 최고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알고리즘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저희 다름이 한 것이 아니고 MIT에서 한 방식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모델링은 MIT 모델을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서 제가 한번 다시 이제 고화질 다름의 크로마키로 전환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크로마키의 그 방송국 크로마키는 다른 게 아주 고 크로마키, 브로드캐스트 퀄리티의 크로마키로 유명하고 완타치로 되고 알고리즘 자체가 아주 독자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만 쓰고 있는 방식인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좋은 퀄리티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림에서는 이제 이 제작자나 이 스튜디오도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코바에서 발표한 거 그죠? 없이도 할 수 있다. 카메라의 스위처, 프로덕션 스위처라고 하는 이 약방의 감초 같은 거지, 방송국에서는. 이 스위처, 이펙터, 3D, 버추얼 스튜디오, 이걸 다 집어넣으면 뭐 1억 몇천이 넘죠.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거에서도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여기 다 만들어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런 것을 방송에서 한다. 또 혹은 저런 라이브 인풋을 넣어서 한다. 이것은 방송 역사에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000은 3D 기능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게 제작할 수 있게 만들고, 7000은 전문가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한 것이, 오늘은 5000 시스템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한 크로마키, 또 AI 기능에 의한 거, 이번에 이제 새로 특허를 여러 가지 내고 있는 인공지능 기능들이 들어가는 방송국을 해서 바야흐로 여러분이 있는 공간 어디든지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 1인 스튜디오도 할 수 있고, 이건 뭐 카이스트 실제 그 교육 센터에 들어가 쓰고 있고, 뭐 총장님도 여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8월 말경에 아마 새로운 메타 교실이라고 저는 정의하는데, 이제 카이스트의 XR 스튜디오라는 데서는 더 멋진 이제 교실에 더 큰 규모로 하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고, 교실에서도 방송실에서도 여러분들이 멋진 방송국을 하는데, 이 프리메이드, 그동안 컴퓨터에 올인한 컴퓨터 버처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올인한 방송국입니다.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가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어져서, 이 패키지 이 안에는 카메라도 마이크도 무선도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방송에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카메라 이런 것들 넣겠지만, 웬만한 데는 다 커버되는 소니 모듈이 사용되어진 카메라들을 넣어서 저희가 지금 그 카메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5000에서는 5개 이상의 크로마키가 됩니다. 이제 지금 저는 혼자 하니까 한 명이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동시에 버추얼 공간 안에 할 수가 있고, 그 스튜디오가 한 30가지 이상의 스튜디오가 제공되는데 7000입니다. 거긴 3D로 만든 스튜디오인데, 그 3D는 다 여러분이 키우고 줄이고 컬러를 바꾸고 각 컴포넌트를 텍스처를 바꿀 수 있는 툴이 제공돼서, 실제로는 웬만한 스튜디오들, 스튜디오는 뻔하지 않습니까? 벽이 있고 세트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책상이나 이 소위 세트라는 거, 스튜디오를 만들기 세트들을 다 3D, 요새 뭐 3D 프린터가 많이 돼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모듈을 집어넣으면 될 수 있게, 저희 엔진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그렇게 하는 기능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보통 이제 스튜디오 몇 개 해줍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언리미티드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변형, 수정, 제작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송국은 교실이나 이런 회의실이나 이런 거에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방송이라는 것은 보여줘야 될 여러 가지 내용, 선생님, 자료, 컨텐츠, 외부 지역, 모든 거를 어떻게 잘 합성해서 그것을 보내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3D VR 비전 믹서다. 버추얼 스튜디오만이 아니다. 프로덕션 스위처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좀 간단한 데는 교실 같은 데서부터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인공지능 AR, VR 온라인 스튜디오, 꼭 크로마키 아니더라도 AR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크로마키 아니었을 때 있는 거, 합성 방식, 무한한 여러 가지가 방송에 이제 PD들이 아이디어만 내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교실이나 방송국이나 무대나 공연장이 다 디지털 트랜스폼, 이제 그 공간에서 가지 않아도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400이라는 건 한 이제 2,500만원 정도, 방송국입니다. 다 카메라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조달해. 또 5,000은 지금 한 5,500, 7,000은 한 7,7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시설공사가 필요 없고, 모니터 이런 카메라 다 필요 없이 방송국을 주는 거니까, 시설공사, 와이어링, 케이블링, 카메라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웬만한 이 수준으로 할 때 기능은 도저히 뭐 다른 방송 장비로 구현하기 어려운, 또 프로덕션 그 스피드 한번 만들면은 뭐 방송이나 강의나 이런 거 금방 만드니까 그런 걸 볼 때 정말 경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많이 찍으면은 그 학교 방송에서 스케줄에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유튜브가 24시간 무료로 해주니까 거기다 그 시간별로 스케줄을 하는데 9시에는 영어, 10시에는 수학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학교 방송에서 대담 프로그램, 총장님의 말씀 이런 걸 나가는 자기 방송국, 편성표가 있는 자기 방송을 하려면 다림에 이 플레이어 서버라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찍은 아이스튜디오 비디오를 거기다 넣으면 알아서 그 시간대로 또 필요할 때 자막이, 필요할 때 광고 삽입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의 방송을 정말로 이제는 KBS처럼 하실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 1500대 이상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미얀마 같은 데 있는 그 위성방송 채널 전체는 다 저희 다림이 지금 한 장치가 방송을 하고 있고, LA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뭐 과거에는 영세한 방송 하시는 분이 우리 걸 많이 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방송들은 다 우리 거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위성방송으로 나가는 그 세틀라이트 TV 이런 것들의 이제 한국 채널들은 다 다른 것을 다는 아니 거의 다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플레이아웃 서버, APC 서버, 자막 서버, 로고 제너레이터, 클락 제너레이터, 뭐 웨더 리포팅, 그 오디오 믹서, 딜레이어 모든 게 다 넣어서 과거에 그 몇 억을 들여서 APC, 오토매틱 플레이어 컨트롤을 가지고 C-Changer 같은 미디어 서버들을 넣고 자막기를 넣어서 이것을 시리얼 포트로 연결해 스위칭하던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장비에 만들어 넣어서 이 스케줄에서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없이, 스크립트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자막에, 멀티레이어 자막, 방송에 자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자막 기기를 포함해서 17가지의 툴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광고도 만들 수 있고, 또 스케줄 그 에디팅도 되고, 다 이게 방송에서 하고, 이 자막들을 다 이제 필요한 것들 넣으면 그때마다 레이어로 나갈 수도 있고, 라이브 카메라 스위칭도 되게 돼서 이것이 완벽한 부조정실, 그림이 좀 옛날 거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사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코딩 스케줄 플레이아웃이 다 되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방송이 나오는 걸 9시부터 한국 시간 9시부터 10시 하고 그 다음날 시차를 두고 17시간 후에 미국에서 방송해라, 이런 거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링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는 뭐 이제 많이 알려진 메뉴죠. 그냥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쓰는 걸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스케줄 플레이아웃만 하니까 금방 하실 수 있고, 어드밴스 것까지 한 며칠 정도만 해도 돼서 지금 LA 같은 데는 잘 쓰시는 분들이 그냥 다 서로 가르쳐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개발하고서 몇 대 못 파는 것이 플레이아웃, 스포츠 플레이아웃인데, 이제 유튜브에서 그 슬로우 모션 같은 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벨지움에서 나오는 EBS 같은 건 몇 억이니까 그런 거 쓰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몇천만 원만 되면은 다 여러분들이 여러 채널을 동시 녹화해서 플레이아웃, 슬로우모까지 다 되는 거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중계 지금 많은 곳에 사용해 왔다,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뭐 이건 간단한 캡처보드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캡처보드들을 가지고 또 이런 다양한 이제 고퀄리티 4K 캡처 이런 것들을 출시해서 비디오 타이저라는 것을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LA에 있는 탄 TV죠. 예, 거기에서 지금 여러 채널, 한국 채널 세 가지를 하고 있는 방송사하고 거기에 있는 뭐 저 시애틀 TV 뭐 기타 등등 다 저희 거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80채널짜리 위성 방송 미얀마에 있는 겁니다. 터키에서 하는 방송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비디오 월
그 LED를 여러 개, TV를 여러 개, 프로젝터 여러 개 다는 비디오월. 이거 사실 그 방송사 비디오월에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강력한 다기능 비디오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스위처 믹서라고 그러면은 TV 한 화면이라고 보면 지금 이 비디오월 SM5000이라는 것은 여러 TV를 하나로 연결해 놓고 그것들을 3D 엔진을 쓴 최초의 저희가 특허도 2004년인가 6년에 내서 한 것인데 그걸로 이제 비디오월을 만들 때 정말 고화질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이제 브리핑 시스템이나 원격으로 이런 큰 스크린에 나가거나 강당에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고로 이제 화상회의들이 그 굉장히 좋은 코덱들이 나오고 해서 그 다 무료로 쓸 수 있고 뭐 옛날 우리가 애트리 것도 좀 쓰고 이렇게 라이선스해서 하는데 이걸 가진 화상회의도 저희가 줌 같이 그 외부 서버에 컨트롤 받아서 화상이 좀 불편하고 한 것들을 이제 저희 장비를 써서 사실은 그 고화질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디오들이 이제 줌을 썼을 때는 줌에서 비트레이트를 하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죠.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또 다양하게 멀티 채널 그러니까 네 명은 이쪽에 큰 스크린, 한 명은 크게 만약 서울대 수업을 카이스트 큰 교실에 크게 항상 보여놓고 하겠다. 그때 줌을 써서는 이 그리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실별로 다 벽에다가 따로따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멀티 채널 비디오 컨퍼런스로 해서 고화질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 미트 화상 서버를 자체적으로 혹은 온프레미스 회사 안에 지금 보안 같은 거 삼성 같은 거 할 때 그 안에다 넣어서 할 수가 있고 이 화상회의들을 이제 제공하게 되는 서버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방송국을 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부조정실, 주조정실 솔루션으로 가고 이것이 이제 CMS 그렇게 찍은 거를 유튜브를 쓸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 퍼블릭이 되지만 이제 자체 그 CMS 이것은 저희 이것 역시 저희 개발한 게 아니라 와우자 서버를 쓰기 때문에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해 드리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하는 거죠. 아마존에 소프트웨어를 사서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고가일 필요가 없죠. 워낙 강력한 걸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디오 월로 사내 군내 방송할 수 있다 이거고 참고로 이번에 LMS, 오픈 EDX를 쓰는 LMS 서버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오픈 EDX 거를 그 만들어 제공하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자체 소스를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기능들을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다양한 환경에 방송 솔루션을 가지고 이번에 코바에서 찾아뵀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하지를 못해서 사실 몇 가지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이 만든 기술 30년 동안 방송 문화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 방송에도 가는 뭐 더 많은 장비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송국의 올인원 패키지까지 거기에 이번에 인공지능까지 집어넣어서 완벽한 그 솔루션을 만들게 됐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이 광명역 바로 앞에 스튜디오 10개나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8월 7일 날 다림 비전 신제품들을 포함한 사무실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청해서 함께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헤드엔드 방송 장비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있었다. 많은 회사들이 다림을 알고 있는데 아마 오랫동안 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다림이 교실도 회의실도 브리핑 시스템도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 오피스도 다 데스크탑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